노동자 사무는 더 많은 것을 빼앗깁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노동자 촛불 시민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윤종호를 지켜주십시오. 국회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돈과 힘, 지식을 가진 사람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공장 생산직 출신 윤종호 의원이 더욱 특별합니다. 가브로토텍, 현대차 산해하청 동진지회 진우3사, 청소노동자, 택배노동자, 방송비정규직노동자, 마트노동자, 윤종호는 늘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했습니다. 구청장직을 걸고 거리로 내몰린 상인들과 대형마트를 막는 싸움에 나섰습니다. 큰 지진 앞에 속수무책인 주민들과 함께 신고리 5, 6호기 중단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촛불의 앞장에 서고 노동 문제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그이기에 국회의원 윤종원은 한 개인이 아닌 우리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직접 정치 시대를 열자는 열망을, 종북 논란을 넘어 새로운 정치를 해보라는 주문을 윤종호 의원이 이어갈 수 있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윤종호를 지키는 싸움에 함께 나서주십시오.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호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열정적인 무대도 정말 감명 깊게 잘 봤고요. 우리 소승리, 우리 이장님과 분회장님의 절절한 조국의 평화 통일, 싸들은 미국을 가라는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트 노동자 위원장님, 막 그냥 아마 가게는 일반 주부였을 텐데 노동자업을 하면서 제대로 된 정당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 절절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청년의 이야기, 청년에게 희망을 주자고, 그런 정치 하라고, 우리 노점상 철시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투쟁하면서 제대로 된 정당 만들어서 집권하자고 하는 그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의 가장 공통점은 간절함이고 절실함이고 정말 절절함이 묻어나는 그런 진정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진정스러운 일을 하라고 저 윤종호를 뽑아주셨고 그간 지난 1년 동안 힘차게 부족하지만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검찰의 네 번의 압수수색과 표적수사는 이 절절함을 무너뜨리고 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그런 시대처럼 거꾸로 다시 돌려놓으려는 그런 적폐 세력들이 여전히 이 사회에, 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들 믿고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그간에도 정말로 고생하시고 지금까지 윤종원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오신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서명운동을 펼치시고 법원을 찾아가서 1인 시위를 하고 지금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어제 그제 윤종호 지키자고 게리대를 하고 이제 선거 때처럼 유세차까지 만들어서 윤종호를 지켜주시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 창당에 찬물을 많이 끼얹는다면 얼마나 더 윤종호가 지인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보 대통합으로 제대로 된 우리 언젠가는 우리도 정권 한번 쟁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길에 윤종호가 미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잠시만. 네,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국회의원 윤종호 대표님을 우리 당원들의 힘으로 지켜냅시다. 혹시 수화 배워보신 분 계신가요? 수화로 지키자가 당원의 힘으로 윤종호를 지키자.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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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